궁합이 송크랭 축제의 전통 식품이래. 아, 저렇게 멀쩡해. 왜냐면 우리가 그날에 간 그날의 문화를 충분히 즐기고 와야 여행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.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망고밥을 꼭 먹고 오자. 문화를 즐기기 위해. 아, 여기가 어, 야, 여기 망고밥이다. 오. 헬로. 안녕하세요. 되게 친절하고 잘 반겨 주세요. 가는 거. 망고밥? 아, 이렇게 망고 위에 연유도 뿌려줘. 어, 뭐야? 찍어서요. 아, 진짜 밥이 있는 게 아니고요? 아니, 그냥 아니, 밑에가 밥이고. 아래 밥이에요? 네, 밥이랑 비벼 먹으면 돼요. 아, 진짜? 네. 진짜 살아요. 근데 이 망고밥은 사실 그 주식, 그 뭐 식사라기보다는 간식으로 먹는, 축제를 즐기다 간식으로 먹는 정도예요. 먹어볼까? 망고를 얹히고 그 위에 연유를 얹히고 그 위에 잣을 얹히고 저의 흥에 따라서 이거 진짜 엄청 좋아하는 의외의 조합이네요. 근데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린다. 이제 힘들다가 지쳐서 먹기에 딱 좋아. 좀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다. 아이스크림 맛 되게 꼬슬꼬슬해요, 밥이. 그리고 다시 되게 바삭바삭해. 어. 근데 사실 과일이랑 밥이랑은 처음엔 그냥 좀 안 어울릴 것 같았잖아. 어때? 나는 망고랑 밥이랑 먹으면 망고가 너무 달아서 밥이 맛없지 않나? 이 생각했는데 연유가 뿌려져서 잘 어울려. 그러니까 과일이랑 밥이랑 어울리게. 저거 맛있는 것처럼 맞아. 보이지만 먹고 나면 힘이 확 나요. 맞아요. 그렇게 당이 많아서. 네. 그래서 물놀이 하면 힘이 많이 빠지잖아요. 그래서 당 충전하고 다시 복수하러 또 나가는. 아, 아직 복수 안 끝났어요? 네, 아직 받은 사람이 다섯 명 정도 남아있었어가지고. 아, 제가 보기엔 이 형이 송크랭 축제에서 다시 간다며요, 복수. 아, 내년에 다시 한번 축제 끝나도 그냥 물총 들고. 먹고 가자 가자. 다음 지역으로